기술적 분석 공부, 그러니까 차트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뭐 이런 캔들, 이런 패턴, 이런 기법, 여러 가지를 아마 꾸준히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요. 다시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에 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보고 있는 이 캔들,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거 세 개는 여러분들 차트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어떤 증권사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만큼은 켜자 말자 바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도 이것이 이제 캔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 밑으로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이런 것들, 여기 또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 여기 또 RSI, 캔들 사이로 해놓은 여기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 지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차트 분석의 3대 요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 요것은 매일같이 생성이 되죠. 여기 일봉이니까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요 캔들이 형성이 되고, 거래량도 형성이 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동평균선도 또 연장이 되면서 생성이 됩니다. 이 생성되는 순서를 보면은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 이런 순서로 형성이 됩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캔들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그 보합 수준에서도 거래는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호가창에서 지금 43,900원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캔들은 크게 오르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거래량은 점점 증가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이 모든 기술적 지표에서 먼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거래량이 중요하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캔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 이동하는 평균이라는 것이죠. 자, 이날 이 종목은 상승을 하며 마무리했죠. 상승폭이 윗꼬리는 빼고 캔들로는 요 정도 4.52% 상승을 했습니다. 52평은 과거 5일간의 평균값이죠. 과거 4일간의 평균값 플러스 오늘 4.52%를 더하면 그 평균값이 당연히 이동평균선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까이 보면은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 과거 20일간의 평균값인데 과거 19일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 해서 20일,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니까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크게 크게 올라가니까 평균값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60일, 120일, 120일 같은 경우는 과거 120일간의 더 큰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크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적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와도 120일선은 완만하고 60일선은 그보다 조금 더 가파르고 20일선은 더 가파르고 5일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기간만큼의 평균값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순서가 거래량, 다음 캔들,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다 생성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볼린저 밴드, RSI, 스토캐스틱 슬로우 등 이런 보조지표는 모든 기본 요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가장 늦게 생성되는, 안 그래도 이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그죠?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당일이고 그 전까지 오늘로부터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차트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거 하나도 과거인데 보조지표는 과거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것에서 가장 후행의 순서는 보조지표가 가장 후행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이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후행이 되는 이 보조지표는 공부를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지표를 우선 지어볼게요. 보조지표는 앞으로도 공부를 함께 할 것이고 참고를 하면은 또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공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초보분들이 보조지표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지표는 편리하거든요. 한눈에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다 하지 않아도 뭔가 분석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먼저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안 좋은 습관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보조를 다 지우고 기술적 분석의 3대 요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3개를 놔뒀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 초보분들은 이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거 3개를 우선은 공부를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기초를 계속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전에도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초를 설명을 드렸죠. 초보 기초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캔들 하나를 제가 뭐 이런 모양 캔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캔들 공부 그 하나가 끝이 아니라 캔들 공부에 100개가 있는데 100개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동평균선도 이동평균선 관련 분석이 50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날은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개, 20개, 30개 각각의 방법을 계속해서 기초를 공부를 해서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캔들 차트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세하게는 뭐 공부를 하고 세세하게 또 이전에도 공부한 걸 보고 앞으로 공부할 것을 보기 전에 이 세 개를 함께 볼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캔들이라는 것은 역시 세력이 만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사안가가 나왔어요. 이거 개인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여기까지 엄청나게 내려 꽂았습니다. 이거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력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력은 여기서 왜 갭 상승을 시켜서 윗꼬리를 만들고 아래로 엄청나게 내리 꽂았나? 상가를 가다가 갭 상승이 나왔다. 더 갈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살짝 상승을 하죠. 그러면 개미들이 이번에도 또 급등을 하려나 보다 하고 따라 붙겠죠. 그 따라 붙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불로 갭 상승을 시키고 이불로 상승을 살짝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시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개인들을 꼬셔놓고 세력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간 것이 이 캔들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으로 보는 거래량을 보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 말은 세력이 팔고 나갔다라는 것을 더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함께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큰지 큰 그림으로 지금은 우상향 추세인지 그것이 지금 밀집이 되고 있는지 어디서 지지를 많이 받아주었는지 그렇다면 그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고 캔들이 거기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기본 3대 요소를 함께 버물러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이 차트 분석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백날 캔들만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캔들이 좋은 캔들이 나왔네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캔들이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의미가 없는 거래량인지 들어온 거래량이 없는지 아니면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는지 거래량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플러스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락 추세인지 밀집이 되어 있는지 다시 이격도를 좁히고 벌릴 수 있는 위치인지까지 복합적으로 이 3대 요소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차트 분석이 조금 더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캔들은 세력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거래량은 세력의 출금과 입금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동평균선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니 세력이 출금을 해서 내려가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꽉 채운 캔들 사모겠다는 의지의 캔들 플러스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입금의 세력의 입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격도를 줄이고 난 다음에 매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다는 등 캔들 2평 거래량 각각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버물러져야 매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본 3대 요소로 이 3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합쳐서 생각이 되고 난 다음에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로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줄이고를 첨가를 하는 식품 첨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칼국수 집을 갔는데 그 칼국수의 기본이 되는 면, 육수, 재료, 요런 기본이 되어야 기본적인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맛이 있으면은 미원 다시다라는 첨가제를 넣지 않아도 맛이 있고 그것을 넣으면은 조금 더 감칠맛을 높여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원 다시다가 되는데 기본인 면, 육수, 재료가 좋지가 않은데 미원 다시다 빨로 장사를 하겠다. 안 되죠, 당연히. 맛이 없죠. 아무리 감칠맛을 높여준다는 첨가제를 쓰더라도 기본이 안돼 있으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캔들 하나, 이동평균선 하나, 거리랑 하나를 각각 다양한 것을 무수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그세 개를 조합을 할줄 알아야 된다. 이 방향성을 알고 모르고는 매우 큽니다. 이 방향성을 모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 초보분들은 조금이나마 그 방향성이 생겼길 바라고 또 많은 기초를 다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에 익혀야 된다는 점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쉬는 날 조금이나마 도움된 영상이었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